예향 강릉은 문화의 도시에 올림픽이 더해졌는데요. 경기장과 도로, 고층 호텔 등 숙박 시설이 속속 완공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완벽한 대비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 도시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의 도시 강릉은 올림픽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엔 세계 수준의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KTX가 연결될 강릉역은 6차선 대로가 관통하고 회전 교차로로 사통팔달 이어집니다. 국도와 강릉 시내 남북을 연결하는 대동맥도 뚫렸습니다. 올림픽 특구인 경포와 옥계에는 대형 숙박시설 3곳이 공사 중입니다. 접근망과 숙박이라는 강릉 관광의 오랜 난제를 올림픽을 통해 일거에 해소했습니다. 기반 조성을 끝낸 강릉시는 올림픽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설의 달인답게 올림픽 조직위, 국민안전처와 함께 혹한기 수송 대책을 세웠습니다. 11월 준공하는 강릉 아트센터에선 예향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었던 시설이었는데 아트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의 오페라라든가 또 뮤지컬이라든가 이렇게 대형 복합 공연물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핵심 시설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손님에 부족할 수 있는 객실을 메우기 위해 685가구가 참여해 1,000개가 넘는 방을 확보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24개가 스마일 강릉 실천협의회를 만들어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을 친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진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 좀 화가 난 그런 이제 억양들이 심해서 우리 스스로 좀 변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친절 운동으로 전개한 운동이 스마일 운동입니다. 강릉시는 올 12월 역사적인 KTX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강릉 관광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